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게임 산업과 관련하여서 잡담 비슷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센서타워라고 하는 모바일 광고 회사가 발표한 보고서를 제가 우연히 한번 봤어요. 이 보고서에는 2019년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죠.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의 총 매출을 합하면은 약 40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 하면은 약 47조 원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작년 2018년도 전반기 매출의 총합이 약 40조였다고 하면은 1년 만에 약 7조 원이 증가한 거예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죠. 또한 총 매출인 40빌리언 달러 중에 애플의 앱스토어의 매출은 25.5빌리언 달러, 그리고 플레이스토어는 14.2빌리언 달러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장을 주도한 어플리케이션의 순위가 나와 있었는데, 두 플랫폼을 합쳤을 때 매출 1위의 애플리케이션은 바로 틴더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 주는 데이팅 앱이죠. 2019년 전반기에 약 6천억 정도의 매출을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4천억의 매출을 낸 넷플릭스라고 해요. 하지만 이 매출 순위는 중국의 텐센트의 틱톡이 본격적으로 수익 활동을 시작한다면은 언제든지 뒤바뀔지도 모른다고 덧붙여져 있었죠. 그리고 매출 말고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횟수만 살펴본다면은 1위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2위는 페이스북의 메신저, 3위는 틱톡 순으로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도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순서대로 아너 오브 킹즈, 왕자 영요, 그리고 페이트 그랜드 오더, 몬스터 스트라이크, 캔디 크러쉬 사가, 그리고 PUBG의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보고서에서는 한국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가 아닌 중국 텐센트의 PUBG 모바일이라고 나와 있었던 거죠. 어? 이거 뭐지? 하고 PUBG 모바일을 검색해 봤는데 진짜 텐센트에서 출시한 게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중국 내에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의 서비스를 텐센트에서 했던 거죠. 예전부터 저에게 텐센트라는 회사의 이미지는 던전 앤 파이터즈, 크로스파이어,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잘 만들어진 한국의 게임들을 중국 내에서 유통하는 회사라고 단순히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어느새 회사의 위치가 바뀐 듯 합니다. 해당 게임들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에 따라 텐센트의 크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물론 해외 다른 게임들에 대한 투자도 있었겠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A라는 잘 만들어진 게임을 텐센트가 판권을 얻어가지고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서비스를 했더니 A라는 게임을 만든 게임 회사 자체를 사버리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죠. 저는 뭐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아, 이러다가 한국의 자랑스러운 게임 산업이 외국 자본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두 달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2019년 5월 7일 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서버 점검을 위해서 서비스가 잠깐 중단되었다가 그 다음 날 서버 점검이 종료되었다는 공지 대신 돌연 서비스가 종료되었다는 공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텐센트가 중국 내에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어요. 이유는 중국 정부로부터 1년째 유료 아이템 판매 허가가 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중국 웹사이트에서는 PUBG 모바일의 서비스 종료 안내문과 함께 화평정령이라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아주 유사한 게임의 다운로드 링크가 걸려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니까 PUBG 모바일 대신 이 게임을 하라 이거죠. 또한 핸드폰을 켜가지고 PUBG 모바일을 실행을 해도 화평정령에 대한 안내 멘트가 나오고 새롭게 설치할 필요도 없이 PUBG 모바일에서 화평정령으로 앱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심지어는 PUBG 모바일의 유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그대로 화평정령이라는 게임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원래 하던 캐릭터를 새로운 게임에서 그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게임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중국 앱스토어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는 없죠. 이유가 어찌 됐든 중국 내에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의 유료 아이템 판매 허가가 안 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또한 텐센트는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 블루홀의 지분을 10%나 가지고 있는 2대 주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텐센트의 한국 게임 문화 산업 내 영향력은 어느새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텐센트의 국내 투자 현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은 텐센트는 블루홀의 10%의 지분을 가진 2대 주주고요. 넷마블의 17%의 지분을 가진 3대 주주, 카카오의 7%를 가진 2대 주주, 카카오 게임즈의 6%의 지분, 카카오뱅크의 4%의 지분 등 한국 외 투자를 보자면은 2015년도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든 라이엇의 남은 지분을 전부 매입하여서 지분 100%로 만들어서 텐센트의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고요. 포트나이트를 만든 에픽게임즈의 지분 48%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래시 로얄을 만든 핀란드의 회사 슈퍼셀의 지분을 84%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
등 게임 산업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공격적인 투자로 세계 게임 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물론 공격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당하는 거는 텐센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라 얘기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2011년도에 라이엇 게임즈에서 14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텐센트가 그대로 감당을 했죠. 물론 한국 게임 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너무 반가운 일이겠죠. 저희가 게임을 재밌게 하는 것과 사업, 경영은 또 다른 얘기일 테니까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점차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이 외국 자본들의 잠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재미있게 하는 게임의 문화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더 이상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가지 않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넥슨의 98% 지분의 매각설이 돌았을 때도 텐센트가 넥슨의 지분을 전부 살 수 있다고 많은 언론에서 예상을 했는데 저는 그때도 내 학창 시절을 함께한 넥슨이 외국 기업에게 팔리지 않고 한국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였던 거죠. 근데 또 텐센트와 관련하여서 알아보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텐센트의 지분 약 34%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네스퍼즈라는 회사였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거 그냥 남아프리카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라는 의문을 품었었는데 실제로 있는 기업이었죠. 텐센트의 공격적인 투자는 사실 네스퍼즈의 유전자라고 해요. 네스퍼즈도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했었는데 130여 개국의 인터넷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는데 그 중에 텐센트가 제대로 걸린 거죠. 네스퍼즈는 2001년도에 텐센트에 350억을 투자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그 350억이 약 50조 원이 되어 있었죠. 대박 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넷마블이나 카카오톡에서 과금을 하면은 텐센트로 갔다가 그게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는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죠. 아무튼 오늘은 뭐 각종 규제로 인해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의 게임 산업과 관련하여서 뭐 이런저런 잡담을 해봤는데 뭐 얘기가 뭐 주소도 없고 산으로 갔지만은 사업, 경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한번 생각만 해본 거죠. 여러분은 만약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외국 기업이 20억 원에 팔아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나만의 철학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성장시키지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안 판다 이렇게 할 수 있으신가요? 저도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 줄로 마무리를 하자면은 아무리 높은 연봉의 계약서를 제시해도 한국에 남아있는 페이커는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다 입니다.